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참으로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말할 때마다 어떤 사람 약간 고개를 갸웃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을까? 그죠? 사람이면 사람이 나는 방식으로 태어나야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을까? 예, 약간 의심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 나는 방식으로 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나는 방식이 아닌 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지만 이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천사가 저렇게 대답을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이렇게 예,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예,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참 우리가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상식에 비추어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면서 맞다 틀리다 판단하고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에 이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니야. 저거는 괜히 하는 이야기일 거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맞다. 아니야, 저건 틀려. 이렇게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얼마나 많은 보편적인 진리를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내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섭리를 다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눈에 있는 현상들을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이 모든 현상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는 머리 위에 하늘을 두고 있습니다. 발은 어디에 딛고 있죠? 땅에 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든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아래로 흐르죠. 자, 중국에서 이 물이 많이 흐르는 폭포라는 게 있는데 중국 폭포는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중국에서 가장 큰 폭포는 뭐죠? 예, 황과수 폭포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중국에서 가장 크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중국은 일반적인 게 다 큰데 이 황과수 폭포가 굉장히 커요. 자, 이 폭포는 물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겠죠.
그런데 저 지구 반대편에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나라를 가봤는데, 자, 지구는 동그랗죠? 우리는 여기 있으면은 뉴질랜드 나라는 여기 있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은 뉴질랜드의 사람들은 하늘이 밑에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갔더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가 거꾸로 이렇게 살 것 같은데, 비행기 타고 그 땅에 내렸더니 거기 가도 봤더니 땅이 평평하고 발은 땅을 딛고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는데 하늘이 위에 있다 하고 발이 땅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가장 큰 마루이아라는 폭포가 있는데, 자, 거기는 남반부죠. 지구를 생각하면 지구의 중심엔 적도가 있습니다. 자, 적도를 중심으로 위에를 북반구라 하고 밑에를 남반구라 하는데, 자, 북반구에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예요. 자, 중국의 폭포가 하늘에서 물이 땅으로 떨어진다면, 자, 뉴질랜드에 있는 폭포도 하늘에서 물이 땅으로 떨어지는데요. 그 위치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자, 지구는 동그랗죠? 그죠? 여기 북반부에 있는 하늘이죠? 물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 남쪽에 있는 나라는 물이 어떻게 내려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물이. 폭포가. 여기 하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으로. 하늘이 밑에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요. 온 지구에. 자, 이쪽에 있는 폭포는 여기가 하늘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물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 지구를 둘러싸고 모든 물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폭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여기 물이 있는데요. 제가 이 물을 만약에 이렇게 쏟으면은 이것을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형체가 없어져요. 이 물이라는 것은 손으로, 우리 사람이 손으로 형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잡을 수도 없고 어디 놔둘 수도 없어요. 이런 물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폭포를 이루는데, 우리 북반구에서는 하늘에서 위로, 남반구에서는 하늘이 밑에 있어요. 밑에서 위로, 흐트러짐이 없이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의 모든, 여기 보시면은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의 중심에서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에 당기는 힘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지구를 향하여 힘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 북반구에 있는 사람도 땅을 딛고 남반구에 있는 사람도 땅을 딛지만 그 서 있는 모양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거꾸로 붙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이렇게 중심에서 다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대기권을 둘러싼 이 모든 물체들은 지구 땅으로 내려오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풀짝 뛰면 저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까? 땅으로 내려옵니까?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중력이라는 힘이에요. 지구의 중심에서 이 중력이라는 힘이 대기권을 딱 싸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물체들이 대기권 밖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고 조금만 올라가면 다시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땅을, 육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75억의 인구가 이 동그란 지구에서 어디로 날아가지 않고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어떤 힘에 의해서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절대자가 이 지구를,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이 지구의 모든 물체들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구의 모든 자연 만물을,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어요. 상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내 좁은 소견으로 내 상식으로 이것은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우매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할까요?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요.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난자가 정자보다 커요. 난자는 동그랗고 정자는 올챙이 같이 생겼어요. 근데 난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면은 0.2mm예요. 0.2mm는 얼마나 클까요? 자, 1cm가 한 요만하죠. 1cm가 한 요만한 크기인데 1cm에 10분의 1이 1mm예요. 요거의 10분의 1이라면 상상을 해보세요. 자, 0.2mm는 1mm의 5분의 1이에요. 자, 이게 50개가 모여서 1cm가 되는데요. 이 크기가, 난자의 크기가 눈에 보이는 티끌 같을 거예요. 깨보다 작겠죠. 0.2mm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료 한번 재보세요. 눈에 보이는지. 그런데 정자는 그것보다 5분의 1이 더 작아요. 정자는, 난자는 동그란데요. 정자는 올챙이 같이 가늘어요. 근데 올챙이 같이 가는 그 전체 길이가 몇 밀리미터냐면은 0.04mm예요. 0.05mm예요. 1mm에 100분의 4예요. 1mm가 눈에 보입니까? 조금 보이긴 하지만 그것에 100분의 4예요. 정자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조그만 세포가 난자와 만나서 맨 처음에 이 생명체가 만들어진 그 크기는 1mm도 안 되는 티끌과도 같은 그 조그만 생명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커지잖아요. 우리 손자 이렇게 초음파 사진 처음에 봤을 때는 요만한 동그란 물체가 보이더니 조금 지나니까 땅콩같이 요렇게 요렇게 중간에 쏙 들어가더니 그 다음 다리가 나오고 머리가 나오더니 이제 머리에 눈도 이렇게 보이고 발가락도 보이고 예, 머리카락도 보이고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세분화되더니 자꾸 커지더니 응애 하고 나와서는 요만한 아이가 지금은 또 이렇게 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0.2mm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세포가 우리가 이렇게 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생명체가 태어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모든 법칙을 바라보면은 사람의 힘으로 우리 사람은 이거 내 몸이라고 갖고 다니지만 내 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도 못해요. 머리 아프면 왜 머리가 아픈지 어디가 쑤시면 어디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해요. 내 육체라고 가지고 다니지만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 인생 내 거라고 얼마나 큰소리치는 우둔한 자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냥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0.2mm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 0.2mm 세포 보이지도 않는데 어째 그것이 커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런 그냥 사지가 멀쩡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 예, 잉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상식으로 되지 않는 모든 건 마음대로 상상하면 되겠다. 그건 망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으란 얘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따지지 마시고 이거 맞다 틀리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맞다 틀리다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중국에 갈 때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 온 비행기가 추락하면 거기에 탔던 모든 생명이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 생명을 비행기에 맡기면서 여러분들 그 비행기 조종사 경력, 비행기 엔진 제대로 돼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합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내 생명을 실어 나르는 그 비행기를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탈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죠. 비행기 회사를 믿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런 절대 확신이 없이 교회에 와서 앉아가지고 설교 들으면 아, 저건 맞다, 저건 틀렸다, 이건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나, 아이고 어떻게 그런 걸 다 받아들이나 이 사람아,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기본 바탕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상식에 벗어나서 과연 그럴까? 우리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넓은 하나님의 원리 아래, 하나님의 넓으신 섭리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리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처녀가 아기를 갖잖아요. 근데 약혼자도 몰라요. 약혼자하고도 상관이 없는 아기를 가지면 그 시대의 풍습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돌에 맞아 죽죠? 간음. 그죠?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사실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간음했다고 돌에 맞아 죽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험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세례받으라고 하면 세례 안 받아요. 왜냐하면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낙인이 찍히잖아요. 중국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대요. 저거 그냥 한국 가더니 그냥 이상한 거 믿어가지고 그런다고 평생 성도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싫어서 세례를 안 받아요. 손해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교회는 오세요. 왜냐면 뭐 돌이 있는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고 그럴듯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편리하니까 다녀볼만 하니까 다니긴 하는데 세례는 못 받아요. 신앙생활은 내 이익 따라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국 갔다 와서 소비돈 많아지면 많이 쓰잖아요. 막 몇 개월 있다가 오면 다 쓰잖아요. 막 급해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끊는 게 교회예요. 지방에 일하러 가고 주일 안 쉬는 일자리 구해서 저 빨리 돈 벌어야 돼요. 혼자서는 참 예배 잘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가족들이 나오면요, 예배 드리는 거 안 해요. 왜냐면 주일날 아침에 가족들을 밥해 줘야 되고 일주일 반찬 만들어 줘야 되고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가족들의 얼굴 봐야지 제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조금 불편하면 가장 멀리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조금 손해가 되면 가장 먼저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부모 나한테 유익이 안 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 좀 가진 거 없어서 자녀에게 많이 못 준다고 저 사람하고 나는 끊어야 돼. 관계를 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예, 우리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원리와 섭리로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한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은 1도 아니에요. 우리 코에 생명을 호흡을 걷어가는 것은 1도 아닌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 인생을 관여하시고 동행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 건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조그만 나약한 팔만 하나 부러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알지 못하는 그 둥그란 지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으로 그 수십억의 인구들이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익 따라 살아가요. 중국 갔다 와서 좀 바쁘면 괴부터 안 나오고 뭐 봉사해라 해서 좀 피곤하면 아, 저 뭐 어디 가요? 중국 가요? 하면서 저기 숨어버리고 예. 그리고 누가 왔는지 누가 나갔는지 누가 들어갔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큰 교회에 숨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신앙생활 할까 말까 하면서 우리 앞에 와서 우리의 제가요 어디 교회 다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 수 있고 내 이익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은 사는 것이 다릅니다. 마리아가 달랐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내가 주님의 여종이니까 여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 다른 뜻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절대 복종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잉태하게 되었잖아요. 이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마리아가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루지 않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예, 좋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참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동포 사역을 하는 게 우리 이제 중국 백성을 상대로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역장님들, 우리 집사님들 어느 날 한국 있는데 찾아보면 중국에서 전화 받으세요. 언제는 중국에 있고 또 돌아보면 또 한국에 오셔요. 수없이 움직이는 이동이 심한 이런 우리 성도들의 형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는 게 바쁘겠습니까? 또 한국에 와서 사는 우리의 신분이 3D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쪽에서 그리고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사연들을 하나하나 들어주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참 알 수 있지만 똑같이 우리 사역자들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일이지만 우리 사역자는 몇천 명의 일을 그렇게 하나같이 예,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폭은 듣죠. 무시당하죠. 예, 대접 못 받죠. 이런 일들을 참 열심히 하고 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부탁하러 다니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참 한국에서 큰 교회 하시는 분들, 한국 교회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 한국 교회를 하시는 사역 하시는 분도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 편하겠다.
성도님들 다 제자리에 계시네. 예. 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되게 대접받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참 편하겠다 이렇게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자신을 예, 돌아보면서 이 마리아를 보면서 참 반성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는데 저희들이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어디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참 편한 일이죠.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너무 편하잖아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슬람권에 가서 예수 말 한마디만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험악한 곳에 가서도 생명을 내어놓고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한국에서 이 생명이 안전한 곳에서 너무나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데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편하면 조금 더, 왜, 나는 왜좀더 편하지 않습니까? 힘들면 조금 더 편한 곳을 찾아서, 예, 찾아다니면서, 나는 왜 저렇게 편하게 하지 못할까? 우리가 비교하면서 지금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 회개가 되고, 예, 반성이 되었습니다. 목숨 바쳐 주님 일 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우리의 고백을 일상생활에서 변함없이 이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이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주님 앞에 고백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 할수 있으세요? 예, 그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런 절대 순종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인생을 손에 쥐고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분은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마리아가 이렇게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는데 이것을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보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처녀가 잉태할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자, 다윗도 그큰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싸움터에 나갔을 때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큰 거인을 예, 상대하러 나갔지만 그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요. 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까? 예,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이 땅에서도 동행하는 축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가능합니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따져서 이 세상 만물을 다 분석하고 다할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냥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리아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들 주일날 장사하면서 하루 몇 쌍이 손에 봐도 나 주님 예배 드릴 거야 각오할 수 있습니까? 그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 일당 포기하고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가끔 하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여기라고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반만 하시겠습니까? 온전히 하시겠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절대 순종은 절대 믿음에서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